안녕하세요. 레니입니다. 간추리고 간추려 재밌는 이야기 세 편을 준비했습니다. 베갯머리 친구, 그럼 얼른 시작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 하룻밤 과객. 어느 선비가 산길을 가다가 길을 잃은 탓에 밤이 늦도록 헤매게 되었다. 걱정하던 선비는 마침 저 멀리 작은 불빛 하나를 발견했다. 아이고 이런, 다행이구먼. 젠 걸음으로 불빛을 향해 달려갔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한참 후에 할머니 한 분이 나왔다. 에이구, 선비님. 저희 집은 딸년과 단둘이 사는 처지라 청을 못 들어드리겠습니다요. 방도 딱 한 칸이고요. 아, 이보시게. 아, 이 밤에 호랑이 밥이 될 판이네. 선비는 할머니 말에도 아랑곳 않고 통사정을 했다. 할머니는 할 수 없이 자고 가라고 허락했다. 이렇게 해서 할머니와 딸 선비가 한 방에서 자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뒷간이 급해진 할머니는 밖에 나가는 길에 딸에게 일렀다. 얘야, 그 선비가 만약 너의 입술을 훔치면 앵두앵두하고 그 가슴을 더듬으면 사과사과하고 그보다 더 밑을 만지면 수박수박 그러렴무나. 할머니가 한참 후 볼일을 다 보고 나와 방 앞에 왔는데 방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가지, 가지, 가지. 아이고, 이런 이런. 한밤중에 웬 가지 타령을 했다. 두 번째 이야기. 음탕한 갑바치의 아내. 가죽신을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는 가난한 갑바치가 있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기막힌 미인이라 이웃에 사는 한 사내가 항상 욕심을 내고 있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이 사내는 여자의 음심을 부추기는 작전을 세웠다. 그리하여 갑바치의 집으로 가서 건넌방에 있는 그녀가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갑바치에게 말했다. 아이고, 이보, 부탁이 하나 있어. 무슨 부탁이요? 내 고민 중에 고민인데, 내 연장이 너무 커서 걸음 걸을 때 방해가 되고, 또 불편함이 많소이다. 그래요? 그 사슴 가죽으로 갑을 만들어 물건을 넣고 끈을 허리에 걸면 좋겠는데 그 당신이 그걸 만들어줄 수 있겠어? 그녀는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다. 그럼 우선 그 물건부터 봅시다. 그래야 만들지요. 사내는 즉시 돌아앉아 바지를 벗고 그것을 보였다. 과연 당신의 말 그대로 훌륭한 물건이요? 이거야 아직 아무것도 아니요. 뭐요? 이게 한번 성이 나면 지금보다 적어도 3배는 더 커진단 말이요.
그 말을 들은 갑바치의 아내는 벌써부터 마음이 동했다. 갑바치는 그 사내에게 다시 말했다. 내 그 물건을 만들어 괴짝에 넣어둘 터이니 혹여나 내가 없더라도 와서 찾아가시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난 다음 사내는 일부러 갑바치가 없는 틈을 타서 물건을 찾으러 갔다. 바깥 양반은 지금 밖에 나가고 없어요. 하고 그 아내가 말했다. 내가 부탁한 물건이 있는데 주인장이 없더라도 찾아가라 해서 이렇게 왔소. 그 어디 있는지 아시오? 그 물건이라면 괴짝 속에 있으니 들어와서 가져가시지요. 그럼... 사내가 방으로 들어가자 과연 갑바치의 아내가 먼저 추파를 던지는 게 아닌가? 그리하여 사내는 아름다운 갑바치의 아내와 그토록 원하던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갑바치의 아내는 맹숭맹숭하기만 했다. 비로소 자신이 속았다고 생각한 갑바치의 아내는 몹시도 분했으나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일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이웃에 사는 그 사내가 또 갑바치의 집을 찾아갔다. 갑바치가 물었다. 그 물건을 가져갔는데 어떻소? 맞기는 하오? 약간 작은 듯해 아쉽긴 하지만, 그런대로 쓸만하오. 이렇게 대답하는 사내의 말을 갑바치의 아내가 건넌방에서 들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더니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니까진 물건이라면, 그 안에 300개는 들어가겠다. 세 번째 이야기, 개밥 그릇. 나른한 한낮의 열기에 만물이 축 늘어져 있는데 양반의 발 옆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개걸스럽게 밥을 먹고 있었다. 무심코 내려다보던 양반의 눈길이 개밥 그릇에 딱 멎었다. 먹다 남은 개밥이 말라붙고 또 말라붙어 꼬질꼬질했지만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니다. 가만히 다가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연화문 고려 청자 접시가 아닌가? 강아지 옆으로 서너 걸음 떨어져서 초가집 주인인 듯한 꾀죄죄한 사팔뜨기 노인네가 맷방석에 고추를 말리고 있었다. 양반은 얼른 앉았던 자리에 도로 앉더니 눈길을 돌리고 장죽을 꺼내 물었다. 횡재수가 생긴지라 그의 가슴은 쿵쿵 뛰었다. 양반은 시치미를 딱 떼고는 아이고 이보게 노인장, 오늘은 더위가 대단합니다 그려. 그 물 한 사발 얻어 마실 수 있겠소이까? 그러시구려. 사팔뜨기 노인은 일어서서 자박자박 부엌으로 걸어가 물 한 사발을 떠왔다. 단숨에 물을 마신 양반은 다시 감나무 그늘에 앉아 올 농사는 어떠한가 이 얘기 저 얘기
시시껄렁하게 노인에게 말을 걸다가 아, 그 이 강아지가 눈빛이 초롱초롱하니 싹이 보입니다 그려. 사팔뜨기 노인은 대꾸도 없이 하던 일을 계속했다. 강아지 머리를 쓰다듬던 양반은 사팔뜨기 노인을 보고는 말했다. 아이 그 이 강아지 제게 파시오. 그 후하게 값을 쳐줄 터이니. 노인은 정색을 하며 그 파는 강아지가 아닙니다요. 하고는 하던 일에만 열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그 노인장 그러지 마시고 그 네 열량을 드리리다. 하하 열량이면 개장수에게 팔려가는 가장 좋은 개값이다. 에이 그 고개를 넘어 장터에 가면 강아지 장수들이 널려 있으니 거기 가서 사시오. 양반은 달아올랐다. 아이 그 스무냥. 사팔뜨기 노인은 고개를 젓는다. 아이 서른냥. 마흔냥. 쉬냥 여기 쏘이다. 아 이 강아지 데려갑니다. 그제야 하던 일을 멈추고 일어선 노인이 쉬냥을 받아 주머니에 넣으며 말한다. 에이, 그 참, 별 양반을 다 보겠네. 에이, 그 강아지가 그렇게 갖고 싶으면 그 데려가시오. 양반은 함박꽃처럼 웃으며 아이 그 고맙소이다, 노인장. 양반이 강아지를 안고 슬그머니 개밥그릇까지 집어들자 노인네가 그 나는 강아지만 팔았지 밥그릇까지 판 것은 아니외다. 딱 부러지게 말하며 개밥그릇을 낚아챘다. 아이 그 이까지 개밥그릇 아이고 끼워서 주지 않고. 에이그 이까지시라니. 연화문 고려 청자 접시는 우리 집 가보요. 아이고. 양반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떠나자 사팔뜨기 노인은 고개를 돌려 소리쳤다. 얘야, 낚싯밥이 떨어졌다. 예, 아버님. 그 소리에 며느리가 생글생글 웃으며 다른 강아지 한 마리를 안고 나왔다.